청소년 사역단체 대표가 제자인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피해자 학생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내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교회 내 올바른 성교육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였던 이동현 목사가 자신의 제자인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회자 성추문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 이후 라이즈업은 멘토와 사역자들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성교육 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여학생은 교회 내에서도 성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성을 교육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기독 청년들의 성의식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줄 수 있는 목회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규 소장은 목회자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 실태를 조사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또 목회자들도 성교육의 필요성을 그렇게 깊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성교육을 시키느냐? 전문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내에서 이성 교제와 성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교단 차원에서도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인규 소장은 교회 내 올바른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